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우선 양이학에서는 대부분 염색체 이상인 경우로 추정을 하고요. 그 외에 내분비 호르몬의 이상, 자궁기형,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내막 폴립과 같은 자궁질환 또는 각종 균에 의한 자궁감염 등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궁난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